민선 8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상생협력 1호 사업은 첨단 반도체 공장 유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과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경제 공동체로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첨단 반도체 공장 유치를 광주광역시와의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과 교감 아래 광주시와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고 임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광주광역시와는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할 일이 많다며 상생협력 사업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서로 경제적으로 밀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 전남에서도 잘 인식을 해야 되고 또 광주도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 지사는 이어 사안에 따라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군 공항 등 쟁점 사안은 물밑 협상을 통해 전진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해가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현안은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인수위원회도 당선 이후 강기정 당선인과 김영록 지사와의 만남은 광주와 전남은 하나라는 의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상생 특위를 구성해 협력 사업을 연속성 있게 가져가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상생 협력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민선 7기와 달리 새로 출범하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C 정지용입니다.